이재명이 2월 중순에 공동위원장 체제로, 이런 비대위 체제든, 뭐 이름이 무엇이든 간에, 이런 집단 지도 체제로 가느냐, 아니면 지금 가느냐, 이 부분에 대한 이재명의 결단입니다. 결단이 남아 있습니다. 그 부분을 이재명이 밝히면 이낙연이 탈당, 신당을 하지는 않을 것이다. 그 부분에서 두 사람이 합의를 보지 못하게 되면 이낙연은 신당까지 갈 것이다. 그 다음 더 나아가서 이제 2월, 3월 돼서도 총선을 앞두고도 이 이재명과 이낙연이 손잡는 부분은 계속해서 논의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 민주당 쪽에서는. 지금 전체적으로 파괴력이 있는 이 정당을 본다면 총선이 현재로서는 3당 구도로 갈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국민의힘, 민주당, 이낙연, 신당, 이런 정도입니다. 이게 지금 국민의힘으로서는 가장 바람직한 경우인데, 이재명과 이낙연이 이걸 모를 리가 없으니까 끝까지 아마 타협을 하느냐 아니면 뭐 갈라서느냐 계속 이렇게 밀당을 하게 될 겁니다. 사실은 그첫 시험대가 내일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뭐 마지막 아름다운 이별이냐 아니고 내일 첫 시작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제 두 사람 다 모두 신당 준비도 끝났고 이재명도 공천 준비 작업 다 끝냈습니다. 그래 놓고는 이제 막판 이 회동이다라고 하는데 시작을 한 겁니다. 밀고 당기기에. 총선 앞둔 100일을 앞두고 밀고 당기기가 시작이 됐다.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 이낙연은 이재명 들어 지금부터 2선으로 물러나라고 이재명은 공천은 마무리를 하고 2월쯤에 집단 지도 체제 형태로 가자 이 이야기입니다. 이재명이 시기를 앞당기느냐, 자기 사퇴, 이 시기를 앞당기느냐, 아니면 2월로 하자라고 버티면 이낙연은 신당으로 가는, 그래도 또 2월 돼서 또 다시 손잡는 이야기는 계속 나오게 될 겁니다. 이게 지금 민주당 쪽에서는 이재명, 이낙연 어쩌면 즐기고 있는 부분인지도 모릅니다. 이게 아니면 지금 전 언론의 관심이, 국민의 관심이 국민의힘 한동훈 비대위에 쏠려 있습니다. 이재명은 지금 뭐 혁신도 할 수가 없고, 지금 뭐 완전히 개딸당으로 만드는 이것밖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재명, 민주당 쪽이 국민들의 관심을 받으려면, 그래도 이재명, 이낙연이 이렇게 밀고 당기는 이 모습을 가지고 계속 앞으로 쇼를 벌이고 연출을 하게 될 겁니다. 내년 4월 총선이 3당 체제로 가게 될지, 실질적으로, 아니면 또 양당 체제로 승부를 보게 될지 지켜볼 부분인데, 이재명도 지금 상당히 흔들리고 있는 부분은 한동훈이 등장을 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한동훈이 그냥 선대위원장 정도가 아니고 아예 비대위원장으로 등장을 했다. 모든 당권을 쥐고 이제 이재명과 대립각을 세우는 이 구도가 되면서 이재명은 자신의 사법 리스크, 지금 각종 재판들, 1심 판결이 곧 줄줄이 나오게 될 겁니다. 그 다음 자신에 대해서 대북 송금과 사법 방해 이 부분과 관련해서 구속영장 재청구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또 이재명 부부의 그 법인카드 비리 관련해서는 소환 조사를 해야 합니다. 이재명에 대해서. 이런 것들이 남아있는 상황에서 국민의힘의 얼굴이 한동훈이 되었다. 그래서 이재명도 이걸 뭔가 좀 바꿔야 된다라는 그런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천 작업은 자기가 다 하고 싶은데 지금 계속 이낙연이 그 부분을 찔러오고 있는 겁니다. 공천부터 나누자 이 이야기입니다. 이재명은 뭐 적당히 양보하겠다라는 건데 그렇게 해서는 이낙연이 받아들일 수가 없고 뭐 정세균 모두 마찬가지입니다. 문재인까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재명의 고민이 있다. 이재명이 계속해서 이재명은 시간을 끌고 싶을 텐데 이낙연은 계속 재촉하고 있다. 이낙연이 결국 신당을 만들어내는 그 순간까지 이재명은 버티려고 할 것이다. 이재명이 지금 내려놓겠다라고 하면 두 사람이 타협하는 거고, 지금 내려놓지 못하겠다라고 하면 또뭐 계속 밀당을 하면서 가는 것입니다. 신당 쪽으로 일단은 가능성이 크다. 신당은 만들어지고 난 다음에 타협을 해도 타협을 하는 이 물밑 거래를 하게 될 것이다. 새해 초에는 또 문재인을 방문을 해서 이 삼총리라고 하죠. 삼총리가 문재인을 방문을 하고 이재명도 문재인을 방문을 하면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밀당이 계속될 것이다. 이렇게 보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100일 동안
이 민주당은 이재명과 이낙연이 벌이는 이 밀당, 이 부분이 가장 핵심이 될 것이다라고 보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국민의힘은 이 한동훈 완톱입니다. 이제 윤석열 대통령도 뒤로 물러서 주고 있습니다. 한동훈에게 모든 이 스포트라이트를 비추게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부응을 해서 한동훈 위원장이 5천만 국민의 언어로 이 정치를 소독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정치 바람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새해부터 광주도 가고, 대구도 가고, 대전도 가고, 전국, 뭐 지금 곳곳을 거의 다 들를 예정입니다. 한동훈 자신의 말처럼 제주에서도 싸우고, 광주에서도 싸우고, 부산에서도 싸우고, 대구에서도 싸우고, 대전에서도 싸우고, 서울에서도 싸워서 이겨내겠다. 그 각오로 지금 뛸 것으로 보입니다. 보수 우파, 국민의힘 지지층의 이 지지율 결집, 한동훈으로 얼마만큼 결집시킬 수 있느냐. 그 다음, 이 중도로의 확장이라고 합니다. 뭐, 호남까지 중도로의 확장, 이 한동훈 브랜드로 얼마만큼 가능성을 보여줄 것이냐. 이제 이 부분에 따라서 한동훈 비대위가 앞으로 굉장히 움직일 공간도 넓어지게 되고 선택권도 넓어지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김건희 특검법 뭐 이런 걸 가지고 이걸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도 민주당에서는 2월쯤에 다시 재표결을 한다. 그래서 지금 국민의힘의 분열을 노린다. 이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또 윤재호 원내대표가 자신의 말처럼 잘 대응을 하겠지만 지금 현역 의원들의 이 단합을 잘 끌어내겠지만 한동훈 위원장도 그런 부분을 신경 쓰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한동훈 위원장이 뭐 개혁, 혁신한다라고 해서 지금 단합, 통합, 이걸 훼손할 수는 없습니다. 이 혁신이, 한동훈 위원장 말대로 이 혁신이 보수, 국민의힘 전체의 통합을 위한 혁신이 되어야 된다. 한동훈 위원장이 자꾸만 승리의 방점을 찍는 이유입니다. 이재명의 민주당이라고 했습니다. 일반적인 민주당이 아니고 이재명의 민주당, 중대범죄 혐의자. 이 중대범죄 혐의자에 대해서는 국민들이 지금 왜 제압을 하지 못하느냐? 저런 정당에 왜 그렇게 끌려다니느냐? 그래서 승리하자라고 하는 이야기거든요. 지금 뭐 갖가지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한동훈 위원장이 무슨 뭐 칼질을 엄청나게 해서 물갈이를 할 것이다. 한동훈 위원장의 물갈이는 혁신을 위한 물갈이, 통합을 위한 물갈이입니다. 왜 여야가 적대시하느냐? 상대를 악마라고 생각하느냐? 그러면 뭐 여야 모두 망할 것이다. 지금 뭐 홍준표나 이준석이 이런 걸또 가지고 물고 뜯고 있습니다. 적대시하지 않습니다. 여야 협력할 것은 언제든지 협력해야 합니다. 그런데 범죄 혐의자로서의 이재명, 그 이재명과 민주당은 사법적 처벌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법적 책임을 물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정치에 휘둘리지 않겠다. 거기에 승리하겠다. 그건 잘못된 것이다. 라고 지적하는 것을 지금 뭐 여야가 대화하지 않느냐, 협치하지 않느냐. 이런 것 가지고 물어 뜯는 것은 홍준표, 이준석이 다른 의도가 있다라고 보여지는 부분이고 또 보수 언론이라든지 보수 우파 쪽에서도 한동훈 비대위의 그 일부 비대위원의 부적절한 언행이라든지 또뭐 한동훈 위원장의 비서실장 문제라든지 이런 걸 가지고 계속 한동훈 비대위를 공격을 합니다. 사퇴까지 해야 된다. 사퇴할 내용이 아닌데도 사퇴까지 해야 된다라고 하면서 한동훈 비대위를 흔듭니다. 한동훈 위원장을 공격을 합니다. 거기에도 여러 가지 의도가 있을 것이다. 지금은 보수파 모두가 단합을 해서 한동훈 비대위가 정말 뭐 결정적인 실수를 하는 것이 아니라면 힘을 몰아줘야 할 때다. 지지율을 결집시켜줘야 할 때다. 그 이유는 이재명의 민주당은 자신의 사법 비리를 방탄하려고 하는 그런 짓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내년 4월 총선은 국회를 심판하는 것이고 이재명의 민주당을 심판하는 것이다. 앞으로 이재명과 이낙연이 밀당을 하면서 이재명이 뭐 1선에 있든 2선에 후퇴를 하든 어떤 상황이 될지 모르지만 어쨌든 내년 총선에서는 이재명의 민주당을 심판하는 것이다. 이 대결 구도를 한동훈 위원장은 선명하게 가져가고 있고 새해에 아마 전국을 돌면서 이 전국적인 한동훈 태풍을 불러일으킬 것이다.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보십니까? 송재TV 마칩니다. 고맙습니다.